다음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 한 문제죠. 국민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질문 보시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누구? 직장가입자. 맞습니다. 자, 일정금액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시면요. 가입기간이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네, 지금 10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군인연금만 복무기간 20년이에요. 네,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 새로 들어온 제도죠. 크레딧 제도라고 새로 들어왔죠.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서 가입기간을 인정, 연장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크레딧 제도, 새로 생긴 제도고요. 자, 보시면 이미 계속 가입자. 그래서 금액, 그러니까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65세 이전 본인 신청에 의해서 연장을 해가지고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는 경우죠. 그렇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년. 다음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국민연금보다 도입시가 빨랐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공무원을 하려는 분들이 좀 적어가지고 그 당근처럼 좋은 그 연금 제도가 있으니 공무원을 하세요. 지금 생각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민연금보다 도입시가 빨랐군요. 자, 공무원 및 군인을 여기서 틀렸네. 군인은 별도의 연금 제도가 있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게 맞아요. 공무원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군인은 별도에 있다. 자, 그래서 과거 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33년 이후에는 65세 상향이 됩니다. 자,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죠. 네, 10년으로 통일됐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DC형에 관한 문제죠. 확정 기여형, 즉 defined, 정해졌다는 거죠. 뭐가? contribution. 기업이 낼 돈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낼 돈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할 건가는 이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사전에 기업이 낼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DC형의 의미죠. 퇴직 급여액은 퇴직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게 뭐예요? DB형을 말하고 있네요. Defined, 정해졌습니다. 받을 돈이, benefit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DB형은 안 됩니다. 이 직장을 옮기거나 할 때 편리하게 이전할 수 있고요. 운용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근로자가 가지고 있다. 정답은 2번.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이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어때요? DB형이 더 유리하겠죠. 말이 그렇지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주로 DB형이 많습니다. 직장이동이 많은 근로자는 DC형이 유리하죠. 옮기기 편하니까. 자, 상대적으로 안전한 노후자금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DB형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장기 근속성이 높은 근로자라면 DB형이 유리하겠죠. 자산운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DC가 아니라 DB형이 적당하겠죠. 그래서 증권사 같은 경우 보면 DB, DC형을 보면 DC형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이 없는 근로자는 DB형이 더 좋은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설명인데요. 최소한 몇 년 이상, 납입은 5년이죠. 몇 세 위에 55세입니다. 국민연금 이런 거랑 틀리죠. 이건 개인적으로 불입하는 거니까 나이가 좀 더 젊어도 되겠죠. 55세. 납입액에 대해서 얼마까지 되죠?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령 뭐 IRP나 DC형 추가 납입, 그로스로는 뭐 900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 일단 연금저축계좌는 600까지 가능하죠. 5년 55세 600만 원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개인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세제 혜택 종류에 따라 적격이 있고 비적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세제 적격을 좋아하시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은 비과세 받는 걸 더 좋아하시죠. 나중에. 그래서 세제 비적격. 네. 2번. 연금 저축 신탁형이나 저쪽 펀드형 같은 경우 은행에서 주로 신탁형. 증권사 가시면 펀드형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종신지급이 가능하냐? 종신지급이 가능한 건 뭐냐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탁형이나 펀드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확정기간형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종신지급이 가능한 것보다 보험상품이 된다. 보험, 그것도 생명보험에만 가능합니다. 저축성 그 화재보험 쪽은 안 돼요. 2번이 틀렸고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가 되고 수령 단계에서 연금소득세를 내는 과세가 된다. 상대적으로 낮죠? 원천징수세율보다는 낮습니다. 별도의 연금 세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지 않는다. 그럴 때는 기타소득세로 해서 이렇게 더 많이 과세가 되죠. 그래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는 건 연금으로 받을 때 3, 4, 5%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되죠. 자, 5번 질문 보시면요. 그 비적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나중에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많으신 분이나 그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지금 당장 그 세액공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비과세 받는 걸 더 선호하시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장기 요양이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시설 급여 수급자는 20%, 재가는 15%.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장 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65세 미만, 65세는 맞는데 65세 미만은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죠. 바로 그죠. 65세가 기준인데 65세 미만이다 하더라도 이런 치매나 중풍, 즉 노인성 질환일 경우는 가능하다. 조건이 있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 이럴 때 가능하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65세 미만이라고 무조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노인성 질환인 경우 가능하다. 다음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은퇴 설계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죠.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은퇴 설계 프로세스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단계 목표를 명확히 하고요. 2단계 분석이 이루어지죠. 맞습니다. 자, 많은 대안을 검토해 본다. 그건 상관없죠. 예. 그래서 대안을 실제 제시할 때는 여러 개가 아니지만 검토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좋은 거죠. 힘들어서 그렇지. 자, 고객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는 몇 단계죠? 2단계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실행하고 사후관리하는 거죠. 네, 실행, 사후관리.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네,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약점 극복 실전 테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